중국 스윙 마스터 이병옥입니다. 챔질. 제가 최근에 챔질을 할 줄 알게 되면 모든 스윙을 조작할 수 있다 그랬죠? 챔질은 이 공을 만날 때 클럽을 쫙 돌리면서 채주는 이 동작을 챔질이라고 했습니다. 공에 집중해서 쫙 돌려주는 이 동작. 그리고 이 동작만 있으면 얼마든지 나를 우스꽝스럽게 보일 수도 있고 가짜로 보일 수도 있고 진짜로 보일 수도 있고 챔질만 할 줄 알면 이렇게도 칠 수 있는 기적을 만들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프로들은 이 챔질을 기본으로 해서 본인의 스윙을 갖다가 조금씩 조정을 하는 너무나 쉬운 솔루션을 가지고 골프를 즐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모르는 프로는 성공하기 어렵죠. 왜? 어렵게 골프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챔질에 대해서 여러분의 수준으로 제가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챔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챔질이 중요하다는 걸 옥 선생이 얘기해서 연습을 해서 성공적으로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이 좌우로 들쭉날쭉 날아다니는 건 바로 공 위치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컨벤셔널 스윙의 형태, 이건 포기할 수 없어. 옥 선생이 챔질을 할 때 조작을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나는 공을 가운데 둘 거야. 이건요, 여러분에게 너무 공이 멀어요. 그러니까 나갈 때는 좁아졌다가 나갈수록 벌어진다고 그랬죠, 스윙이. 그래서 먼저 치면 칠수록 이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지만 벌어지면 그 기회를 잃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운데 있으면 이미 벌어진 상태에서 챔질을 하게 되면 공이야 때릴 수 있겠지만 정확한 라인을 만드는 게 매우 어렵다. 공을 가운데 두거나 왼쪽에다 두는 건 굉장히 창의적인 공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공의 위치인 거지 여러분들처럼 일관성이 먼저 필요한 분들에게는 무조건 옥셋업을 갖다 붙여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른발 안쪽. 그래서 챔질은 하지만 나오자마자 어휴 먼저 맞아버리네. 그냥 푸시드로우 외에는 칠 수 없는 그러한 강제성이 보장되는 공의 위치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공을 오른쪽에 뒀을 때 즉 옥셋업을 했을 때 장점이 너무 많죠. 여러분은 멈춰있는 공을 칠 수 있죠. 왜? 공을 가운데 놓으면 공은 멈춰있지만 여러분들이 몸을 이동시켜야 되기 때문에 움직이는 공을 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 제 레슨을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오른쪽에 있으면 멈춰있는 공을 칠 수 있죠. 그리고 오차 범위도 아주 적은 상태에서 항상 기대할 수 있는 결과치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챔질이 1번입니다. 챔질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은 공을 오른쪽으로 옮겨서 딱 쳐주는 그리고 푸시드로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 공의 위치를 여러분 걸 만들면서 이제는 스코어만 줄이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코어가 80대 초반, 70대로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창의적인 샷을 하면서 공을 왼발 안쪽에, 지금 왼발 안쪽에 있죠? 이런 상태에서 나는 페이드를 치겠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구사를 하면서 응용할 수도 있겠지만 과연 이게 여러분들 스코어링에 도움이 될까요? 재미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스코어는 그렇게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공 위치 가운데 여러분의 골프를 정말 어렵게 만듭니다. 무조건 오른발 안쪽에다 놓고 챔질을 구사하십시오. 여러분의 스코어는 쭉쭉 내려갈 겁니다. 지금까지 옥스윙 마스터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